식물을 이용한 물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됩니다. 구름에서 비나 눈이 지표면으로 떨어집니다. 식물의 입에서 수증기로 나옵니다. 빗물이 모여 강이나 바다로 흐릅니다.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땅속에는 지하수가 흐릅니다. 강이나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됩니다. 식물의 뿌리에서 물이 흡수됩니다. 실험 방법 첫 번째로 작은 식물을 투명 플라스틱 컵 하나에 넣고 물과 얼음 조각을 투명 플라스틱 컵에 담아줍니다. 두 번째로 남은 투명 플라스틱 컵을 얼음물을 담은 투명 플라스틱 컵 위에 뒤집어 올려놓습니다. 물의 순환 부침딱지 도안에 있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켜줍니다. 물의 순환을 컵에 부침딱지로 붙여 나타내봅니다. 세 번째로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3일에서 4일 동안 컵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식물을 이용한 물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